여보, 방송 왔습니다. 어, 망상어 왔습니다. 하고 잤습니다. 와, 망상어도 왔네요. 오! 저기도 왔네? 놀래미도 왔고, 망상어도 왔습니다. 어머! 또 놀래미 왔네, 여보? 어머, 놀래미 왔네. 어머, 여기 광어 왔어, 여보. 광어. 와, 광어 크다. 광어 왔습니다. 놀래미 살려줘야 되나?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좀 더 커서 와라. 더 커서 와라. 어우, 수급성이 갑니다. 망상어도 좀 좋다 해나? 아, 더 커서 와라. 아이고, 빨리 주세요. 오, 멋지게 갑니다. 놀래미 갔습니다. 놀래미가 왔습니다. 아유, 빨리 살려주세요. 놀래미가요, 바위에 이렇게 숨습니다. 쭉 올라갑니다. 어휴, 가버렸습니다. 봉지가 왔습니다. 어이구. 와, 하늘도 아름답고, 갈매기 나르는 모습도 아름답고, 정말 평화롭습니다. 와. 뛰고 있습니다. 모처럼 숭어가 뛰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 이 얼마만이야? 이거 완전히 와, 이웃망 해냈습니다. 나가지 말게 천천히 잘 잡아보세요. 와, 어, 나가버렸네. 천천히 잡아다니세요. 없습니다. 그물을 끼고 나갔나 봅니다. 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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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당겨보세요. 자, 얼마 만에 잡았습니까? 와, 보여주세요. 오이, 뭐, 보시는 것들 하세요. 흥분해. 흥분을 가보면 맛있겠다. 웬일로 숭어가 있어? 크기도 좋네. 먹기 딱 좋네. 야, 이것도 갖다 갖고 간 거야. 아야, 아야, 형님. 난 맛도 꼭 죽으라니까. 가지 가세요, 가지 가세요. 여보, 잡았습니다. 천천히, 여보, 천천히. 웬일이야? 숭어가 천천히 나갔어? 어, 나갔나 봅니다. 천천히 한번 끌어보세요. 와, 해안동인 것 같은데. 나가버렸습니다.
하셨는데 아쉽습니다. 아, 풍문 같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어? 와, 여보세요. 여보, 도마리. 여보, 이거. 여보. 어머머, 이거 뭐야? 아! 와! 어머! 방울도 들었습니다! 방울, 사울 두 마리! 진짜 맛있습니다! 우와!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네? 테이프가 맞으니까! 이거? 와! 역시, 이 형님, 진짜! 야, 주렁다, 주렁! 우와, 세상에! 자를 제발 해봐! 어? 네. 이거 고약이래, 고약. 감사합니다. 이야, 이렇게 진짜 크죠? 무시무시하다. 이야, 이게 보약이래요. 진짜. 오! 봤습니다. 오! 몇 마리 봤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보입니까? 천천히. 천천히. 영상, 천천히. 이거 천천히. 보이지 않습니다. 설마 그물을 찍고 나가지는 않았겠죠? 안 보입니다. 아, 보입니다. 보입니다. 아, 역시 이 두망을. 이야, 겨울에 두망의 수호를 세 마리씩이나 잡았습니다. 오우. 여러분은 위대한 이웃 두망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와, 네 마리가 들었습니다. 잡았습니다. 세 마리 또 잡았어요. 아유, 예, 우리 이거 하나는 해답박이로 먹고 잡는다. 해 떠서 부위라고 먹어요. 맛있게. 아무것도 못 잡았죠? 네. 아이고, 어떻게 손으로? 잠깐만, 아, 잡을 수 있어요? 머리를 잡아야 돼. 잠깐만, 네. 땅에 넣으세요, 제가 잡을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예. 가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해를 정말 잘 쓰시네요. 그죠? 해를 잘 드시는구만요. 아이, 뭐, 막 드는 거죠. 아니요, 이거 해 비빔밥을 해 먹으려고 저기 하시는데 너무 깔끔하게 잘 하시네요. 밥게 쓰레 맛있답니다. 이게 비빔밥 할 건데 막 지금 막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네요. 어우, 정말.
쌀밥 이렇게 잘 됐습니다. 제가 밥 잘하는 여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고실고실하게 잘 됐습니다. 쌀이 고실고실하게 됐죠. 제가 밥 잘하는 여자라서 이렇게 맛있게 보입니다요. 해답밥에는, 해답밥은 약간 식어야 한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쌀밥을 해놨거든요. 여기에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제가 이제 여기 청양고추 여기 다 넣는데 취향에 따라서 조금 넣거든요. 마늘도 여기 다 넣었어요. 근데 여기다 조금 더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야 돼. 맛있어요. 이거는 갓 꽁지를 넣으면 아사비처럼 안 넣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깻잎이에요. 깻잎을 넣고요. 여기는 양파를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놓고, 여기에 뭐를 하냐 하면은, 회, 맛있겠죠? 회를 툭툭 넣습니다. 이렇게. 우리 많이 먹읍시다. 이렇게 숭어회가 김치가 잘 하네요. 여기다가 양념을 제가 마늘, 고추장, 뭐, 참깨를 제가 다 넣습니다. 이렇게. 청양고추랑, 이 정도면 되겠네. 이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넣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뭐를 하냐면 이게 여기 해봐. 이건 제가 무하고 이거 갓 살짝 삶아갖고 그 무친 거를 위에다 조금만 놔요. 많이 넣지 말고 여기에 참기름을 똑같이 떨어져. 여기는 참기름을 넣어야 맛있어요. 자기는 이만치만 넣으면 돼요. 해갖고 부려서 먹어봅시다. 너무 많네요. 밥이? 회가 없잖아. 회가 많이, 회가 많아야 돼. 회가 없고 모자라요. 회가 얼마나 맛있더라고요. 중간에 먹었는데 모자라. 이거 지금 여기가 기둥에 들어갔죠? 합공치하고. 네, 합공치는 내가 조금만 넣었어요. 이거. 합공치도 이렇게. 합공치? 이렇게 비벼요. 오픈에 비벼야 맛있는데. 이렇게 해서 비벼서 먹어봐야 돼. 네. 참기름까지 넣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다시 또 비벼가지고 드세요. 아니 됐습니다. 젓가락으로 이걸 좀 걷어서 넣어. 학꽁치도 넣었습니다. 아 이거 이거 매번 이거 형수님 때문에 그냥 호강합니다. 입이 호강을 해요. 그냥 기절해 입이. 응? 정말 맛있어요? 맨날, 예. 맨날 오세요. 그냥, 예, 기절합니다. 기절해. 아이 맛있습니다. 예.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 자꾸 군침이 땡겨서 이거 계속 비빌 수가 없어. 먹으면서 비빌 것 같아. 이야. 맛 좀 보겠습니다. 이야, 맛있네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가을 기름진 풍어. 네. 그리고 방금 잡은 거라서. 참기름 내서 네, 방금 잡은 거라서 아주 뭐, 그, 저, 탱글테려 촉식감이, 풍어 식감이 아주, 쇠가 쫄깃쫄깃하면서 아주 맛있네요.